기분 아주 난리 난리 우르르 쾅쾅 발맞춰 나가자 공룡 메카드 고고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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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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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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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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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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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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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우린 또 다른 다이니소어를 발견했지만 이미 하늘이라는 아이가 친구가 되어 있었어. 어쩌면 지금 하늘의 유일한 친구는 파키리노사우루스뿐일지도 몰라. 그래서 하늘이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주려는 사이에 어서 나한테 양보해. 보상은 얼마든 해줄 테니까. 어떤 보상을 원하는데? 이런가? 조승리와 루이킴이 나타나서 파키리노를 빼앗아가려고 배틀까지 했더라고. 각오해. 그래봤자 이기는 건 결국 나라고. 마지막 기술이다! 스테고의 힘! 크럼블 임팩트! 기리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친구였는데 고양이네. 누구든 소중한 친구를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위험한 체육관 등장! 내가 뭘 준비했을까? 놀라지 마. 짜잔! 스테고사우루스야. 어때? 어떠냐니? 이게 뭔데? 뭐긴, 당연히 선물이지. 오늘 생일이잖아. 특별히 준비해봤어. 이게? 내가 밤까지 새가면서 엄청 공들여 만들었지. 잘 봐. 자,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 이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에 붙은 작은 골판을 열어서 자신의 체온 조절을 했어. 그리고 말이지, 꼬리 끝에 달려있는 작은 네 개의 가죽. 넌 남의 마음은 조금도 모르지. 내가 이런 걸 받고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공룡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공룡이랑 살아. 잠깐만 기다려. 또 차였다.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대체 왜? 이제 어느 쪽? 일단 앞으로 쭉 가. 쭉. 우와, 탐지기 반응이 잡혔어. 저기 바로 저 건물 아니야. 여긴 뭐하는 곳이래냐? 되게 넓다. 하, 트리케라톱스네. 우와. 여긴 국립고생물박물관? 쉽게 말하면 공룡박물관이지. 공룡박물관이라고? 이런 곳이 있었어? 응. 화석도 굉장히 많고 공룡을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야. 최고네! 용찬이, 넌 공룡 대왕이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물 박물관도 몰랐어? 아니야, 모르긴 누가 몰라. 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다고. 그건 그렇고 공룡 박물관에 다이니소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역시 공룡끼린 서로 끌린단 건가? 흥미진진한데? 빨리 찾으러 들어가 보자. 고생물 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통 공룡 천국이야. 우와. 저 크기 좀 봐. 박사님 연구실에 있는 화석이 작게 느껴질 정도야. 그러게, 진짜 거대하다. 그 예전에 배틀필드에서 봤던 공룡이랑도 닮았는데?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말이지? 가장 큰 공룡이라 알려진 아르헨티노사우루스. 길이는 31m로, 와! 그 얘기는 브라키오사우루스보다 6m나 더 크다는 거잖아. 우와, 엄청나네. 그렇구나. 경준아, 어? 근데 타이니소어 반응은 어떻게 됐냐? 아, 맞다. 저쪽이야. 가자.
순간 아르헨티노사우루스한테 정신이 팔려서 뭐하러 왔는지도 까먹었네. 나도. 와. 용천, 이 주변에서 강한 반응이 느껴져. 반응이 강하다는 건 타이니 소어가 많단 뜻인가?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그건 확실치 않아. 여기 화석에서도 타이니 소어랑 비슷한 파동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도 특별히 강력한 반응은 여기서 나오고 있어. 이건 무슨 공룡인데? 딜로포사우루스. 어? 어? 머리에 한 쌍의 벼시 있는 것이 특징으로 두 개의 벼시 달린 도마뱀이란 뜻이라는데? 두 개의 벼시 달린 도마뱀이라. 하지만 타이니 소어는 아니잖아. 이상하네. 탐지기 반응은 여긴데. 맞아. 내 레이더도 이 화석을 가리키고 있어. 아니, 잘 안 보이긴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탐지기가 또 잘못 반응한 거 아니야? 뭐야? 그럼 여기는 타이니 소어가 없다는 거야? 조금만 더 찾아보자. 저쪽에서도 반응이 잡히거든. 이거 봐. 정말 그러네? 근데 이것도 화석에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느껴져. 직접 가서 보고 와야겠어. 너 어디 가? 잠깐! 뭐 어때? 그냥 놔둬. 모처럼 다 같이 공룡 박물관에 왔는데 우리도 천천히 구경 좀 다니자. 그럼 나도 즐겨보실까? 여긴 화석을 보고 나는 곳이군. 역시 레이더는 화석에 반응한 건가? 저게 뭐지?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방금 저쪽에서 미니카 같은 걸 봤는데. 방금 뭐지? 분명 개척하였어.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이 사실을 용찬에게 알려야만 해. 이 공룡 사이카니아랑 닮았다. 안킬로사우루스? 예, 아직 타이니 소어로 발견되진 않았지? 둘 다 어디로 사라졌냐? 아무튼 들떠가지고는. 유미야! 어? 알케온! 용찬은 어디에 있지? 구경한다면서 사라졌는데 무슨 일 생겼어? 처음 보는 캡처카를 발견했어. 뭐? 정말? 어디? 어디 있는데? 정말 짜증나는 하루야. 내가 그렇게 공들여 준비했는데 왜 아무것도 몰라주는 거냐고. 아니,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정말 정교해. 누구야? 미니카? 자네 공룡을 좋아하나? 말을 하다니, 로봇인가? 난 캡처카 하딘이다. 캡처카 하딘? 이름이 뭔가? 제이. 제이? 그 공룡 로봇들은 자네가 만든 건가? 그래. 게임도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된 거지? 인공지능 장난감인가? 뭐야 대체? 굉장해. 설마 내 손을 보고 스스로 피한 건가? 진정하게. 도망가지 말고 자세히 보게 해줘. 널 만든 건 누구지? 캡처카는 또 뭐고? 서두를 것 없어. 그 전에 계약이 먼저세. 계약? 자네 나에게 선택받았네. 나와 함께 살아있는 공룡을 수집해볼 생각은 없나? 살아있는 공룡? 정말 용찬이한테 알리지 않아도 괜찮겠어? 나는 지금 용찬이가 문제니? 내가 채찍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뺏길지도 모른다고. 어느 쪽이야?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쪽 통로로 사라졌어. 좋았어.
숨어 다니는 거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거든. 그렇군. 왜 그래? 저기 다이니소어가 있어. 뭐? 어디 어디? 진짜 있다. 잠이 아주 깊게 들었네. 아, 신난다. 내가 다이니소어를 접다니. 이 아이 화석으로 본 앙킬로사우루스잖아. 누나가 조심히 다뤄줄게. 걱정 마. 아, 어떡해. 정말 귀여워. 좋아, 잘했어 유미야. 이제 용찬이를 찾아서 공룡 채집하자. 그건 아니지. 뭐? 난 캡처칼 찾을 건데 앙킬로의 채집가는 내가 될 거야. 나가자. 이게 자네가 하는 일인가?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난 조만간 대단한 일을 벌일 거야. 대단한 일? 그래,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 난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우와,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배틀필드에서 봤던 진짜 티라노사우루스에 비하면 저건 장난감 수준이지. 에이, 그야 당연한 거고. 저건 기계잖아. 실제 그게 장난감인 거래. 다른 데도 가보자. 어? 오빠, 이런 공룡이 진짜로 살아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만약에 공룡이 나타나면 넌 무조건 이 오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진짜 진짜? 그럼 오빠만 믿을게. 아딘, 아까 그 타이니소어라는 거 말이야, 현실에선 커지지 않는 건가? 실제 공룡을 작게 만든 거니 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도 있겠지. 그래? 그게 가능하다면 꽤나 재밌어지겠군. 물론이지. 어? 여긴 아까 왔던 데잖아. 뭐하러 다시 왔어? 그게 레이더가 아직 저 화석 머리뼈 쪽에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거든. 일로? 일로 뭐? 와! 거기서! 만약 현실 세계에 공룡이 나타난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겠지.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커플이라면 질색이라고. 뭐지? 왜 다들 저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저건 티라노사우루스야. 어머? 잡았다! 성공이야! 근데 용찬아, 저쪽에서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아. 왜들 저런 데냐? 빨리 알큐를 찾아서 이 녀석 공룡 채집도 해야 하는데. 너 아프잖아. 잠깐만, 보통 일이 아닌가 봐. 제이, 저기로군. 저 여자아이가 다이니소어를 갖고 있어. 저것이 살아있는 미니 공룡. 뭐야? 뭐지? 왜 날 따라오는 건데? 유미야, 괜찮아? 이거 봐! 누가 좀 도와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용찬이를 데려올게! 그렇다면 이제 직접 타이니소어를 잡아보실까? 내려줘요! 이게 뭐하는 짓이... 저건 캡처카? 용찬아! 아이큐언! 여기 있었구나! 내가 딜로포사우루스를 잡았어! 자, 어서 공룡 채집을! 그 전에 유미부터 구해야 돼! 뭐? 이게 타이니소어라는 건가? 응. 정말 앙킬로사우루스가 그대로 작아졌군. 앙킬로는 내 거야!
어서 돌려줘! 나를 화나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말 많은 아가씨력은 조용하지 않으면 이 무서운 로봇 티라노를 확 깨물어버린다. 설마 진짜 깨물는 거 아니지? 넌 이게 장난 같니? 알았어요. 조용할게요. 제2 공룡 채집을 시작하지. 그러면 네가 안킬로사우루스의 채집가가 된다. 그래야지. 채집 광선 발사! 공룡 채집! 이게 배틀에서 사용하는 메카드인가? 사용법은 아까 알려준 대로다. 어서 배틀을 해보고 싶군. 어서가 아니라 지금이다, 제이. 또 다른 채집가가 다가오고 있어. 유미야! 유미야! 대체 무슨... 영자나, 경자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금방 구해줄게, 유미야! 유미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친구가 잡은 타이니 소울을 빼앗는 중이다. 왜?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소리야? 내 힘으로 얻은 게 뭐가 어때서? 너 같은 꼬마가 채집가라니 파트너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이름은? 난 채집가 나영찬이다! 나는 알키온. 그러는 너는 누구냐? 제이. 제이? 그래, 난 그냥 제이다. 난 하딘. 유미야! 괜찮아? 난 괜찮아. 고마워, 경준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용찬아, 배틀로 본대를 보여줘. 반드시 되갚아주겠어. 애송이 주제에 까불기는. 가라, 메카드! 가라, 메카드! 최강의 배틀을 보여주마! 아딘, 안킬러! 있어! 호!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아이큐! 드러프! 드러프!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무슨 수를 쓸지 모르니까 조심해. 감히 내 친구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용서 못해. 용찬아, 흥분하지 말고 신중하게. 알고 있지? 걱정 마. 정말 경이로워. 실제 공룡이라니. 인간이 만든 모형과는 차원이 다르지. 살아있는 공룡을 다루는 배틀이다. 녀석들의 특성을 잘 살리도록. 설명은 필요 없어. 난 공룡의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로봇을 만들어 왔으니까. 물론 안킬로사우루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작전은? 우선 저 애송이가 어떻게 나오나 봐야지. 느긋하게 즐길 거다. 자, 가라! 딜로포사우루스! 상대가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럼 내가 먼저 공격해 주지! 세워라! 분노의 발톱! 어째서 공격이 전혀 먹히질 않아! 완전히 풋내기잖아. 안킬로사우루스의 갑옷처럼 단단한 등을 모르는 모양이다. 그럼 반격이다. 기억의 꼬리! 마그마 스매시! 어떡해!
버림없는 소리! 연속 배트리! 논스톱 킬! 그래! 좋았어! 이대로 쓰러뜨리는 거야! 제이, 안킬로사우루스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모르는 소리, 공격의 방어, 디펜스 위전드! 어떠냐? 방어를 함과 동시에 적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쓰러뜨린다. 이것도 게임의 기본이지. 그렇다면 마지막 기술이다! 눈 불꽃처럼 버닝 테일 스킬! 그래, 좋았어! 끝내버려! 그럼 나도 마무리해주지. 자, 나와라! 마지막 기술이다! 분노의 대지, 브레이킹 어스! 내 실력이 훌륭해. 기대한 보람이 있군. 딜로폰은 내가 잘 사용해 주지. 딱 하게 됐구나, 애송이. 난 애송이가 아니거든. 그런 허술한 공격을 한다는 게 애송이란 증거지. 앞으로도 새로운 타이니 소울을 발견하면 도전하러 오도록 해. 그럼 난 배틀만 즐기면서 수집물을 늘려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뭐가 어째? 그럼 오로지 배틀을 즐기기 위해 타이니 소울을 모으겠다는 뜻이냐? 그렇지만은 않아. 타이니 소울을 원래 공룡의 모습으로 되돌려서 세상을 놀라게 하겠어. 뭐? 아니면 재미삼아 공룡으로 세계 정복? 공룡으로 세계 정복? 말도 안 돼! 그런 건 불가능해! 글쎄, 정말 그럴까? 바로 이 공연장입니다! 또 보자고, 애성이. 잠깐 기다려! 너희들 괜찮니? 네. 로봇 티라노사우루스가 갑자기 난폭해졌다는 신고를 받고 왔는데? 아, 그거라면 전화로 뽑았더니 조용해졌어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난폭하게 만든 범인은 저쪽으로 도망쳤고요. 어? 도망을 쳐? 네. 어서 쫓아. 네. 새로운 채집가가 저런 사람이라니. 큰일이군. 이대로 그냥 있을 순 없어. 돌아가서 대책을 세우자. 맞아.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공룡
안으로